가을이네요. 아, 가을이 오면. 아, 날씨 좋다. 이분 누구세요? 어? 아, 강남이. 평소랑 기대해라, 오늘. 어디 갑니까, 강남이? 어, 강남이 어디 왔어? 저희 둘입니다. 아이고. 자신을 줬어. 아, 드디어 또 방문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강남시대에 갔어요. 제대로네요. 아니, 우리 상화님이 요거 드시면 네.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니까 또. 멋있게 해보세요. 멋있게요? 아, 요 라인, 그렇지. 턱 라인, 눈빛. 저 이번에 형 집에 가서 좀 배우려고. 많이 가르쳐 주셨구나. 와. 미카 강사님의 바로 옆에 붙어서 오 과연자 어 뭐야 뭐 봐 어? 어 뭐야 뭐 먹었길래 정말 짜지 뭐 잘못 먹었나 본데 깜짝 놀랐어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예 이게 형님 집이에요 풀로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네. 어 사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사진들이 많고 일단 오 들어오자마자 딱 이렇게 어남포차 그래 어남포차 예 아유 이쁘시다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형! 어? 우리 맨날 보는 데가 맞아? 어? 우리 맨날 보는 데가 맞아? 맞아요, 이 부어. 에? 형 맨날 그 방송에 키친만 나오니까. 아, 그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집이 잘 안 나오지. 맞나? 오! 들어오자마자 딱 이렇게. 아! 넓네!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네, 네. 저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 넓더라고. 와. 이 집이요, TV 본 데랑 달라요. 가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넓어. 그리고 높아요, 친구가 엄청. 넓네. 아니, 형, 저기만 보니까 항상. 아. 우리 주방만 나왔잖아요. 방송에서 보는 거랑. 그래? 아니, 형, 다르다. 우리 집 한 8배 되는 거 같아. 아이고. 점심 먹었어. 점심 안 먹었어요. 점심 안 먹었어요. 점심 안 먹었어요. 이 집에 오면 배고프면 안 돼요. 점심에 저 배고프겠네. 배고파요라는 단어를 못 들으셔. 일단 바프 테스트니까 잠깐 앉아있어. 바프 테스트니까 잠깐 앉아있어. 밥? 자, 지금 강남 씨가 배고파로 쏘아 올린. 좀 많이 놀랐어요. 밥 해주세요. 우와, 너무 좋다. 간단하게 해줄 거나 찾아볼까? 계란덮밥. 계란덮밥? 달걀덮밥. 달걀덮밥. 렛츠고. 배고픈 사람 앞에 두고 너무 길게 조리하면 안 되니까요. 최대한 간단한 거. 다마고동? 다마고동이네. 덮밥류는 일식이지, 일식. 마치 한국 사람한테 누가 된장찌개 끓여줬다는 것처럼. 그렇지. 일본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어차피 나 형 기화했어, 형. 어차피 나 형 기화했어, 형. 시험을 다 받고 통과해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해요, 항상. 고생했는데, 시험 통과하고 어려운 시험. 3년 걸렸어요. 3년? 3년 만에. 혹시 아버지가 좀 서운해하시지 않았어요? 아빠? 응. 아빠는 뭐 통쾌하게. 와이프가 또 응. 국가대표니까. 아~ 국가대표니까. 아~ 국가대표. 도리를 지켜줘야지, 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아빠가 그래, 이러더라고. 도리를 지켜줘야지. 너무 멋있다. 생각이 깊으시네요. 국적 외조요? 네, 그쵸, 외조. 국적 외조요? 네, 그쵸, 외조. 너무 큰 외조를 한 건데? 아이고, 아내가 고마워했겠다. 그죠? 쉽지 않은 게 어쩔 텐데. 외조를 잘하죠. 되게 고맙다 하더라고. 형, 이거는? 노트에 엄청 많이 써있어요. 그래, 이런 거가 이제 언제 출시되나 기다리는 분들 많은데. 네. 이거 보세요. 예, 여러분. 편스토랑 보시면 돼요.
아, 그거는 이제 자네 해주려고 오랜만에 레시피를 찾아놨지. 소개는 못해드렸는데 자네 오는 김에. 자네 오는 김에. 이 자네. 자네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 처음 들어봐서 몰라 지금. 자꾸 아까부터 자네 하는데. 나는 살면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자네라는 걸. 아까부터 자네 하는데. 너의 존중형? 친구나 아랫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지. 그러면 반대로 자네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불러야 돼? 자네 같은 거 없어? 윗사람한테? 그대? 아, 이상하다. 그대? 아, 이상하다. 그대? 좀 그대 계란밥을 해주시나? 그대가 계란밥을 많이 해주시나? 계속 그대라고 하더라고요.